자, 식을 가지고만 푸는 방법으로 빠르게 푼다. 알겠지? 너네는 이거 풀 때 그래프 다 그려. 그래프 다 그려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과 지금 내가 풀어주는 방법 두 가지로 다 풀어. 근데 내가 검사할 때 그래프 그려져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야. 그래프 그리려면 뭐 찾으면 되겠어? X절편만 찾아주면 돼. X절편. 근의공식으로 딱 찾아주면 되지.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 1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그냥 바로. 됐어? 0 쪽으로 입벌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근 두 개를 구하면 되지. 왜냐면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러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아, B제곱이지. 9, 마이너스 4AC 하니까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네. 그럼 그래프 가지고 구해야 돼. 근이 없으면 무조건 그래프야. 그럼 얘는 꼭점 좌표 구해보면은 X-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분의 10 이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4분의 3이지. 그러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2분의 3, 대충 쓰는 거야. 4분의 3. 그럼 여기네? 아래로 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그림이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래. 그럼 0이라는 건 여기 있지. 내가 그린 저 곡선이 연두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고 싶어. 얼만큼이야? 전부 다지. 그래서 모든 실수. 답이야. 이렇게 찾아야 돼. 알겠니? 자, 여기는 3, 5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식적으로 입벌리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게 마이너스 3하고 5거든. 그럼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작작 큰 이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요거는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바로 그냥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네. 그치? 그럼 그냥 근 그려. 그래프 그려 그냥.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래프가 꼭점 좌표 몇 콤마 몇이야? 요거 3,0이지? 여기가 3이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선분을 이렇게 그려봐. 자, 그럼 내가 그린 곡선이 지금 0보다 어떻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은 부분 보여?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해가 없는 거야. 됐어? 해가 없는 거야. 자, 봅시다. 이것의 해가 이거래.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방정 부등식을 다 꾸밀 수가 있어. 근이 마이너스 4하고 B래. 그럼 쓰면 되겠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4 나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야 나오겠지. 그리고 저렇게 나오려면 0 쪽으로 입벌리고 있어야겠네. 맞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요거 전개해보자. 요거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4B야. 얘랑 요거 비교해. 어차피 지금 방향도 똑같으니까 식만 똑같으면 되겠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요거 두 개 똑같아야 돼. 그럼 됐네. 요 2하고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야? 4 빼기 얼마 하면 2대? B가 2지. 그럼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8이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8. B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근데 두 개 어떻게? 더하래? 그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나오겠지. 자, 이것의 해가 3이 딱 나온대. 그럼 생각 잘 봐. 야, 이 2차 부등식은 지금 분명히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잘 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해가 숫자 하나만 나오래. 그럼 잘 봐. 곡선은 크게 X축하고 곡선하고의 관계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안 만날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너네가 이 해를 찾아봐.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거 작은 거 찾으래. 큰 거 찾으래 작은 거 찾으래. 이거 읽어봐. 이 그래프가 0보다 어때? 작은 거 찾으라는 거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 없어? 없네. 됐어? 자, 두 번째. 이렇게 해보자. 이 상태에서 0보다 작은 거 찾으래. 그러면 너네 그림 보이지? 요만큼. 요만큼이지. 0보다 작은 부분 요만큼이지. 그럼 답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겠어? 아니면 구간으로 나오겠어? 구간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3이라고 숫자가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 이것도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그래도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X절편이 하나이려면 근이 몇 개여야 돼? 근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왜? 아니,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2차 함수에 Y에 0 대입해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똑같았잖아. 그러면 X절편이 하나란 얘기는 근이 하나란 얘기야. 근이 하나란 얘기는 판별식 D가 얼마? 0이란 얘기야.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 거야. X절편이 하나이려면. 자, 그러려면 요거.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K가 얼마? 0이어야겠네. 그러면 K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3이 0이지. 그럼 K는 얼마 나와? 0 또는 3 이렇게 나와. 그럼 생각해봐. K가 뭐 0이면 안 되나? 왜 안 돼? K가 0이면 2차 부동식은 X제곱이 되지. 그럼 X제곱이 이 그림 나와 안 나와? 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또 K가 3 되면 X-3의 제곱 이렇게 묶여.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냥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겠지. 3. 똑같아 그림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0, 3 두 개 다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뭐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또는 3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여기 X가 3이니까 요 좌표가 3 돼야 돼서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Y는 X-3의 제곱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됐어? 그래서 K가 3인 거야. 왜? 야, 요거 전개해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지?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려면은 K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3K가 9여야 돼. 그러면 똑같이 K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실수 L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 야, 얘가 늘 성립한대. 그러면 잘 봐. 지금 A값에 따라서 저 부등식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맞냐? 그럼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봅시다.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X절편하고 2차 함수의 관계는 X축하고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밖에 없어. 근데 봐라. 지금 이 상태일 때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냐?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림. 다시.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야.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어. 이런 상태에서 0보다 지금 크다고 했거든?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그림 전체지. 보이지? 0보다 위에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지금 상황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전 구간 다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래.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치?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나오겠지, 답이. 그러면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이 모든 실수라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실수라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근이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붕 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 요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포함할 수 있으면, 아니 각자 답 구해가지고 두 개 다 답으로 인정해주면 돼. 자, 이게 지금 내가 A가 0보다 클 때 생각한 거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래로 볼록으로. 그러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 잘 봐. 얘는 없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것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래. 어디 찾으면 돼? 이 그림이, 자, 지금 이 그림이야. 얘 없어, 지금. 이거. 헷갈리니까 없애버려. 자. 자, 이, 내가 지금 이 그린 이 곡선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라고.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밑에 있잖아. 맞아?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래. 오, 한 점. 같은 점 보고 한 점이지. 그래서 부등식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나로. 범위가 아니라, 그치? 세 번째, 이렇게, 왜 그렇게 움직이니? 뭐야? 이렇게 돼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래. 그럼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답이? 구간으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답이. 저 부등식의 근을 구했을 때 그 근이 뭐다? 오케이, 요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자.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맨날 성립한대. 맨날 참이래. 그럼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뭐로 나와야 돼? 모든 실수로 나오라는 얘기야. 답이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A값을 잘 정해봐, 이런 뜻이야. 이게 뭐였어? 부등식이 아니고 만약에 등식이었다면 X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늘 성립하는 등식, 그게 뭐야? 항등식이었다고. 항등식. 그게 뭐였냐면 방정식은 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등식 만족하게 X값 구해봐, 이거였어. 근데 항등식은 뭐였냐면 답을 줘. 야, 이 방정식의 답은 모든 실수야. 계수 구해봐, 그거라고. 얘도 똑같은 거지. 항등식하고 느낌이 똑같은 거야. 벌써 뭘 줬어? 답을 준 거야, 답. 근을 준 거야. 근이 모든 실수 X가 나오게 하고 그럴 때 이 A값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봐.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을 거야. 지금 이 상태라면 어차피 얘는 해볼까?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밖에 안 나온다고. X축과 그래프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첫 번째, 안 만나거나. 두 번째, 한 점에서만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자, 그럼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든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중에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만약에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진다면 답은 모든 실수가 되냐 안 되냐? 되지. 되지. 왜? 봐봐. 문제가 뭐야? 이 그래프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으라며. 이 그림을 봐봐. 0보다 늘 크거나 같아? 맞네. 0보다 위에 있으니까. 2번 그림 볼게. 자, 이 그림은 0보다 늘 크거나 같냐? 맞지? 같은 건 괜찮거든. 그러니까 1번도 땡큐, 2번도 땡큐, 두 개 다 답되는 거야.
다 만족하는 거야. 1번하고 2번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야. 알겠니? 3번 해보자. 야, 3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거나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답이 모든 실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이 상태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블록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생겨. 야, 설마 너네. 선생님, 이거는요? 이건 아니지. 왜냐면 어차피 이 그래프는 쭉쭉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만난다고, 두 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돼. A가 음수일 때는. 맞아? A가 양수랑 음수일 때 그래프 모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로 다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1번 그림, 여기 2번, 3번 그림이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1번 그림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야?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와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구간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야 아니야. 아니네. 그럼 1번은 안 되는 거야. 2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럼 어떻게 나와? 답이 요 점. 같은 거. 같은 거 하나만 나오지. 0보다 큰 건 없어. 딱 같은 것만 있어. 세 번째, 뭐야 이건? 다 작네.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다 덧 그려주면은 이거야. 이 여섯 개의 그림 중에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4번하고 5번만 답이라고. 됐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할 때까지 봐. 그러면 잘 봐. 내가 지금 원하는 그래프가 뭐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얘네 x절편이 하나여야 되지. 그럼 판별식 d가 얼마여야 돼? 그치. 판별식 d가, 즉 x절편의 개수가 곧 해의 개수랑 똑같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얘는 조건이 뭐냐? 판별식 d가 0이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싶어. X절편이 있냐 없냐? 없지.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이거 뭐 헷갈린다니까. 이게 위에 있다고 크냐?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X절편이 없지. 그럼 근이 없어야 되지. 그럼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림 때문에 그런지 많이들 헷갈려. 그림 때문에 그런지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가면 교점이 없는데? 그거 당연히 D가 0보다 작아야지. X절편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야. 근데 얘도 되고 두 개 다 되거든. 그래서 한 번에 표시하면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럼 이게 답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이거 갖고 판별식 하면 되니까. 그치? 얘가 답인데, 잘 봐. 이거 이해하는데 한 90%야. 그거 이해하는 게.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판별식을 해봐. 그러면 B'가 이제 짝수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3A네. 이게 0보다 같거나 작다고 그랬어. 그럼 인수분해, A. A 마이너스 3,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3 나오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작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부등식 앞에 괄호 열고 2차라고 써있다고 생각해봐. 부등식 앞에 만약에 2차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라고 만약에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구한 답 중에 뭘 빼야 될까? 오케이. A가 0되면 2차가 안 되잖아, 부등식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앞에 여기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얘만 빼주면 돼.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0만. 우리가 구한 답에서 0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야 2차 부등식이잖아. 오케이?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야. 알겠지? 정확히 집어줬으니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라. 알겠니? 문제에다 써놔. 앞에다가 살짝 요 2차라고 써놓고 그러면 뭐 등호 제거라든지 그렇게 이따가 이거 강의 볼 때. 알겠지? 자, 주어진 거는 그림 두 개인데 이 부등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 식과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거 근 구할 수 있을까? 미안. 이거 플러스 C 아니지. 마이너스지. 맞지? 네. 플러스면 문제 못 풀어. 플러스면 문제 못 풀어. 잘 봐. 그냥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싶어.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0이라는 선을 찍 그은 다음에 그거보다 큰 구간을 우리가 그림으로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됐어? 힌트가 좀 보이냐? 얘랑 얘랑 그래프 두 개를 쓰려면 이 중에 일부를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돼. 이 그림 두 개를 써먹을 수 있게. 이 그림 두 개를 써먹을 수 있게. 그럼 어디를 넘겨주면 되겠니? 이만큼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를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BX 플러스 C보다 아이고 왜 등호가 있냐 없냐? 없지? 등호 없지 지금? 자, 이 연두색만 이양한 거야. 그럼 X제곱이 아유 왜 이래 자꾸 BX 플러스 C보다 큰 구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색깔을 나눠서 칠해볼게. 잘 봐. 이거 내가 연두색으로 칠할 거고 이거 파란색으로 칠해볼게. 자, 연두색은 곡선이다. Y는 X제곱 요거야, 요거. 여기 나와 있어, 이미. 요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연두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는 구간 찾고 싶은 거야? 요 부등호 봐, 부등호. 무슨 색이 더 위에 있다? 초록색이 더 위에 있다. 초록색이 더 크다는 건 초록색이 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잘라봐.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잘라봐. 여기 2에서 잘라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연두색보다, 연두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맞니? 눈으로 보이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파란색이 오히려 연두색보다 위에 있지.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아니야, 이건. 그 다음에 여기는 연두색은 쭉 올라가지, 계속. 연두색은 이렇게 쭉 올라가, 계속 올라가. 어때? 그럼 연두색이 파란색보다 어때? 위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찾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는 거야. 누가 더 크냐? 그 얘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느냐를 찾는 거야. 됐어? 근데 그 위에 있는 구간을 그림으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구간으로 표시해? 세로 구간으로 표시해? 가로 구간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X가 그대로 쓰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이거 그림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 알겠니?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찾으라 그런 얘기지. 그럼 중복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번을 좀 풀어보면은 첫 번째 거 2X-1이 2-x보다 크다. 넘겨주면 되지. 이거 1로 넘기고 숫자 1로 넘기고. 그럼 3x 넘기면 3이네.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 표시해주면 얘가 1이야. 1보다 크다니까 구멍 열어놓고 오른쪽.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두 번째, 요거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지를 보라 그랬지. 근데 플러스니까 이제 관계없겠다. 그럼 이대로 바로 인수분해야. 그러면은 2,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x 마이너스 3이지 참.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두 개를 바로 표시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이지. 근데 0 쪽으로 입 벌리고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x를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건 외우자고 했지, 그렇지? 식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작작 큰큰 이거야. 근데 여기 지금 등호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도 써준 거야, 여기 밑에다가. 등호가 없을 땐 둘 다 빼주면 돼. 표시를 해볼게.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자,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채워야 돼.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요 3이 포함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겹치는 부분만 답이지. 겹치는 부분 여기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지? X는 1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답이야. 겹치는 부분만 답이야,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지. 그냥 두 개를 풀면 되니까. 경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써야 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요거 풀면은 5, 7 플러스 2니까 여기 갖다 붙겠네. 그러면 인수분해한 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식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작작 큰큰이야.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5거든. 그럼 표시를 해주자. 여기 마이너스 7이고 여기 5. 그러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얘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지. 아유, 뭐야. 7, 1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래야 마이너스 8 나오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0 쪽으로 입 벌리고 있네. 그럼 1하고 7이네. 그렇지? 1하고 7이니까 숫자는 대충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7은 여기 있겠네. 여기도 등호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고 요 사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 보이지? 그럼 답은 x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그만인 거지. 됐지? 자,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 야, 근데 있잖아, 이거. 일단 지금 여기 보면 1번식이 있고 여기 2번식이 있단 말이야. 따로따로 지금 떨어져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좀 크게 봅시다. 1번식, 2번식이 모두 허근을 가진대. 야, 모두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식이 허근을 가진 조건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2번도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는 것만 답이야? 겹치는 부분만 답인 거야. 범위를 두 개 다 구할 거거든. 1번도 풀면 답이 나오겠지. 뭐부터 뭐까지. 2번도 답이 나올 거야. 뭐부터 뭐까지. 그러면 그걸 다 표시해가지고 겹치는 부분만 답이야. 그게 바로 모두의 의미야. 집합으로 치면 그게 바로 교집합이야. 교집합. 배웠지? 교집합. 겹치는 부분. 오케이? 이거 중학교 때 집합 배울 때 이거 안 배웠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 겹치는 여기. 여기 교집합이라고 하잖아. 이거 안 배웠냐? 안 배웠어?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럼. 이게 원래 옛날에는 고등수학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었거든, 집합. 그리고 명제. 근데 그게 2학기로 넘어갔어. 2학기로. 2학기 가면 배우게 돼. 자, 그럼 첫 번째씩 보자. 이거. 이게 허근을 가진데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게 허근을 가진대. 그럼 무슨 식? 근이, 근이 몇 개인지,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 식을 2차 방정식에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 판별식. 우리가 D라고 불렀잖아.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아니야. 그치? 근데 허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만들면 B제곱 하면 K제곱이다.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만 쓰면 되겠네.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 뭐? A. 아, 여기 맞다. 자,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C 맞지?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0쪽으로 입 벌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부등식 풀어보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이렇게. 26 되겠네. 여기 붙겠네. 그치? 그럼 바로 쓸 수 있지.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잖아. 뭐 우리 굳이 하나도 얘랑
부호만 바뀌면 거기에 근이잖아. 그럼 그걸 바로 표시해주면 되지. 근데 영적으로 입 벌리고 있네. 식으로 먼저 써볼까? K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영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그럼 표시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6이고 구멍 뚫려있고 요 사이. 요게 이제 1번 답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0. 이것도 허근을 가지래. 근데 마침 얘는 또 짝쓰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되지. 그럼 B'는 이거의 반절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허근 가지려면. 작아야 되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2, 4네. 플러스 2 되려면 여기 붙어야겠다. 그럼 근들은 부호가 반대겠지. 2하고 마이너스 4. 영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위에 거 아까 마이너스 2부터 6이었거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쓸 거고 6은 여기 쓸 거야. 대소관계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여기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 보이지? 여기네, 여기. 그래서 X는 어떻다? X가 아니지, K. 우리가 지금 구한 게 K의 범위잖아, 두 개 다, 그치? 겹치는 부분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10번인데 FX는 내가 이제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FX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GX는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1번. 자, FX랑 GX의 관계가 GX가 큰 구간을 찾으래. 그럼 잘 봐라. GX가 파란색이지. 그럼 연두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네. 너네가 눈으로 찾아봐. 연두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지. 요만큼이지. 맞아? 연두색이 여기고 파란색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연두색보다 위에 있네. 이쪽은 어때? 연두색이 더 위에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건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쪽도 보면은 파란색이 밑으로 꼬꾸라지고 연두색은 위로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파란색이 오히려 연두색이 위에 있겠네. 그럼 연두색이 위에 있는 부분,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만큼인 건 알겠어. 그럼 너네가 답을 이렇게 쓸래? 답은? 아니지? 답을 어떤 구간으로 표시하자 그랬어? 가로 구간. 가로 구간으로 표시하자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돼. 그래프를 잘라. 자를 대고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그래서 요 구간을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등호가 없지? 그러면 열어줘. 이렇게. 열어줘. 이게 답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로 구간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답이 이제 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fx, gx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좀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지금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fx 곱하기지,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야. 야, 그럼 잘 봐라. 곱해서 부호가 플러스래. 두 개를 곱했는데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야 된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려면 첫 번째, 이놈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때는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나오겠지.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게. 자, 하나씩 찾는다. fx부터 연두색이 플러스인 구간을 찾아보자. 여기 맞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이만큼. 또 이만큼 맞냐? 맞지? 연두색이 0보다 위에 있는. 0보다 위에 있다는 건 그 0은 당연히 y값을 얘기하는 거야. 높이, 높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파란색 연두색도 연두색이 크다는 건 연두색이, 아니 파란색이 크다는 건 파란색이 연두색보다 위에 있다는 거였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건 연두색만 보면 요만큼. 구간으로 치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그 다음에 연두색 보면 여기. 여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겠네. 파란색으로 볼까? 파란색은 0보다 큰 구간이 이만큼 맞냐? 이만큼. 나머지 다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지금 그게 뭐야? 파란색하고 연두색이 동시에 다 0보다 큰 구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식으로 치면 이거야. 아까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그게 첫 번째 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답이라고. 색깔로 내가 표시를 해볼게. 잘 봐. 연두색에 대해서. 연두색이 0보다 큰 구간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리고 여기 1이 있어. 그럼 구간이 이렇게 되겠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경계는 포함이 안 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답 쓰는 거 맞아? 연두색이 0보다 큰 거? 답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냐?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이거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답으로 쓰려면 가로 구간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이쪽 작은 쪽하고 여기 1보다 큰 쪽 이렇게. 그래서 답 쓴 게 이거잖아.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이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X로 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숫자 써있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기 써있지. 여기 3이라고 써있다고. 그럼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똑같네. 마이너스 1부터 여기 3까지. 파란색이 플러스인 구간은 이거지. 야,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뭐냐? 둘 다 플러스인 구간이지. 겹치는 구간인 거야. 답이 뭐다? 여기지, 여기. 노란색 구간, 여기.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답이야. 답이 또 있어. 왜냐면, 야, 곱해서 플러스 나오려면 뿔뿔도 되지만 뭐도 되냐? 마마도 되잖아. 그치? 그것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얘는 답이 나왔어. 요거는 답 하나로 체크할 거나잉. 자, 지우고 두 번째 걸 해봅시다. 지금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할 거야. 아, 지금 답 떠넣죠. 아까 지금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했었지? 자, 요 상태. 요거 답 나왔어. 이따가 합칠 거야. 겹치는 거 아니다잉. 이거는 뿔뿔도 되고 마마도 되잖아. 뿔뿔이면서 마마일 수는 없는 거야. 어차피 뿔뿔도 인정, 마마도 인정이야. 그래서 얘는 일단 답이야. 답이 또 있는지 찾으려고 지금 두 번째 걸 찾는 거야, 마마를. 그러면은 이번에는 둘이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야겠네. 그럼 아까랑 방식은 똑같아.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연두색으로 0보다 작은, 연두색 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숫자? 보여? 요만큼 보여? 0보다 작은 구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1까지. 야,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1로 계속 작을 거 아니야? 1로 계속.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뭐라고 써야 돼? 이쪽이니까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써줘야지. 마이너스 1보다 어차피 경계 포함 안 되니까 작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이 파란색이 0보다 작은 구간. 3보다 어떻다? 오른쪽. 크다.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여기 3. 여기다 써야겠네. 어쩔 수 없이. 3보다 크다. 봐라. 연두색하고 파란색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쌤. 여기는요? 뒤질래? 두 개 다 경계 포함 안 하는데. 맞지? 만약에 둘 다 구멍이 막혀 있어. 그럼 답이 한 개는 있어. 마이너스 1. 한 개는 있는 거야. 근데 아니잖아, 이거는.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둘 다. 쟤는 그냥 버린 거야. 둘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래서 마마인 거는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이 아까 구한 게 이게 다다 해서 1부터 3까지. 알겠니? 오케이? 야, 풀 때도 이렇게 풀어라. 알겠니?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 또는 얘 이거래. 그럼 상수 AB의 곱을 구하래. 그럼 봐라. 답을 표시해보면 1, 2, 3, 4가 있어.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고 여기 4야. 근데 1에서 2 사이, 1에서 2 사이, 여기 나 3에서 4 사이, 여기가 답이래. 아, 그러면은 일단 위에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위에 거를 풀어보면 일단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 3이지. 근데 지금 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얘를 표시하면은 2하고 3을 표시한 다음에 식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식을 연두색으로 내가 표시해볼게. 밑에 식을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온 거. 됐어? 그럼 1번식은 영적으로 입 벌리고 있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 사이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느낌 와? 어떻게 돼야 돼? 방법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아? 겹치게 그리려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돼야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답이. 이거밖에 없지. 맞아? 생각을 해봐. 연두색이랑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위에 있는 파란색을 합치면 이게 나와야 돼, 답이. 답을 줬거든, 이미.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줬어. 그러면은 연두색 답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도 색칠돼 있고 이거보다 크다,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럼 파란색이 어떻게 나와야 이렇게 되겠냐고. 파란색은 영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답이. 그러면 완전 정해져 있지, 지금. 파란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부등식의 해를 알고 있다는 거는 방정식 스타일의 근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방정식 근을 알고 있으면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최고창 계수가 또 얼마야? 1로 나누면 그럼 끝난 거야. 1하고 4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 그러면은 x-1, x-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정계한 게 a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네. 정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잖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5. b는 얼마? 4.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니?